성경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가나안 땅 딱 갔는데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사람도 너무 크고 성도 너무 크고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이게 환경과 조건과 문제들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10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린 죽었다. 아니 죽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간다는 거예요. 저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럴듯한 전략이나 그럴듯한 무슨 무기를 만들어내면은 갈 수 있어가 아니고, 누가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똑같이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걸 확인하고 왔다고요. 똑같은 한계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생각과 좋지 않은 마음들이 왜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바보입니까? 근데 거기에 영적인 면역력, 신앙의 면역력이 있으면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쳐내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고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가서 돌아올 때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쓰고가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 전하다가 돌멩이로 맞아서 버려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막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억울함 당해가지고 쫓겨나가고 뭐 복음 전하다가 도망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일상. 내가 이런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 이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게 되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라고, 죽을 수도 있다고 했더니 내가 아직 가야 될 길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으며, 아 바울도 사람인데 왜 인간적인 생각이, 왜 나쁜 생각이, 나쁜 감정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건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거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죠. 내가 잘 됐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룰루랄라 가는 게 아니고요. 바울처럼 때로는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를 받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룰루랄라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 안에 안 좋은 생각들과 안 좋은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느냐, 영적인 신앙의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신앙의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베드로가 배에 타서 갑니다. 그 풍랑을 맞이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가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바람을 보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여기 걷게 해주세요. 와, 갔는데 바람이 부는 거야. 아 그럼 처음부터 바람이 불어서 내리지 말게 하든가. 아 내릴만 하게끔 만들어놔가지고 내가 내렸더니 그다음부터 바람 부는 것도 무슨 심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살만하니까 바람 부는 거예요. 괜찮을 줄 알았더니 파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지금의 이 상황과 문제들을 볼 것이냐,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파도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그렇게 일어났던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라봤던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친 게 문제예요. 시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너희를 돌보실 거니까. 우리 아이들 자전거 타거나 달려가거나 그 어린애들이 달려가면 넘어질 거 알아요 몰라요? 넘어지지 않을까 봐 잡아줍니까? 넘어진다면 일으켜줍니까? 넘어지는 것도 배워야죠. 안 넘어지고 어떻게 살아.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힘들어져서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다시 일어나는 연습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배우거든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배워요. 스데반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어떻게 주목했느냐? 위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라보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져요. 두 번째는요,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우리가 불만이 많은지 아십니까? 누구를 신뢰 못해서?
하나님의 신뢰가 안 되니까 여러분 신뢰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갔어요? 아무도 못 나갔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왜? 아니 그때 사자랑 곰이랑 싸웠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신뢰가 있거든. 신뢰.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도 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은 신뢰가 있으니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신뢰는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못할 것 같고 부담스럽지만 신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발 내딛으면 그 다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발 내딛으니까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해가다 보니 이제는 왠지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 같아서 우리 선전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불안하고 염려할 때마다 신앙의 면역력이 우리 안에 단단하게 있어서 차라리 그럴 때마다 더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